자, 옆으로 돌리기, 1족구 히스를 빼면서 짧아지지 않도록 좋은 스트로크가 유지가 돼야 되죠. 짚어주신 것처럼 네. 사정. 옆으로 돌리기 지금 4연속 득점 주해성원의 2이닝 야, 쿠션으로 공략을 해봤는데 네, 두께 정말 좋았는데요. 당점이 한 1mm만 아래로 내려갔어도 아, 득점이 되었을 법한데요. 아쉽네요. 1점. 그런데 지금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봐요. 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원, 투, 쓰리를 확실하게 철저히 계산을 하면서 치려는 1점.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포쿠션까지 노리고 무난하게 득점을 하는 최소원 1점. 선수. 횡단샷 성공입니다. 공의 모양은 최소원 선수의 능력으로 빠뜨리기가 너무 힘든 공이죠. 원, 투 이후에 자연스럽게만 포지션까지 할수 있는 공입니다. 속도 2점. 조절까지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완벽합니다. 자, 예민한 두께를 가지고 회전력을 조절해서 들어갑니다. 좁은 공간. 옆 돌리기 1점. 성공입니다. 수구가 다음에 지나가면서 짧게 라인 좋네요. 계속합니다. 이 힘은 2점. 득점까지 갑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야, 낮은 당점으로 수구가 먼저 가면서도 횡단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끌리는 힘을 이용해서 예. 키스는 빠졌지만 예. 공만 맞추게 되면 다음 공이 괜찮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하민욱은 자신의 세트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 득점입니다. 자, 1족구에 내려오는 모습이 그죠? 수구를 쫓아내렸는데 적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야, 포지션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찬스예요. 안으로 혼자 올라오는 득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예민한 1족구하고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오는 예민한 두께였는데요. 키스 지나고 득점입니다. 네. 하민욱도 세트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하이런 4개로 따라 붙었습니다. 이제 세트를 지킬 수 있는 기회, 하민욱. 옆 돌리기 끝냅니다. 자신의 세트를 어렵게 지켰습니다. 하민욱 세트 스코어 1대1이 됩니다. 예, 수구의 회전은 역회전을 살짝 주고 더블 쿠션으로 네. 성공입니다. 지금의 공의 모양은 리버스냐 더블이냐 자 조금 얇긴 했는데요 코너옥이 발생이 되나요? 도는 속도가 살아있으면 들어옵니다 끝까지 봅니다. 1점. 득점 성공입니다. 하민욱 이번 세트의 첫 득점입니다. 무조건 마지막 이닝이라고 생각하고 쳐야죠 이제는 바깥으로 1점. 돌리기 득점 성공입니다.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내 점수부터 네, 무조건 2점. 상대는 끝낼 수 있다는 내가 공을 주거나 실수를 하면 상대는 그냥 끝낼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쳐야죠. 자, 약간은 정교한 공이죠. 노란 공을 이용해서 바깥 돌리기 절제를 해줘야 되죠. 회전력을 줄이고 절제하는 네. 느낌으로 세트를 끝내버리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1이 됩니다. 디펜스 경기 운영은 정평이 나 있죠. 포지션과 디펜스가 단순히 디펜스만 잘하는 게 아니라 득점을 철저하게 노리면서 만약에 득점되지 않았을 때 상대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힘듦을 이겨냈어요. 하민욱. 에이. 야, 저 두께 수구와 1족구와 거의 끝과 끝에 있었는데 자, 저 빠른 스피드를 치면서 1족구 두께를 원하는 두께를 맞춰내면서 아, 리버스 핸들을 먹이는 살짝 떨어져 있는 공입니다. 네, 수구. 살짝 들고요. 분리각을 키워서 짧게 라인 괜찮죠? 짧게 1점. 내려와 득점입니다. 하나도 안 놓친 선수는 세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덜 놓치냐에 따라서 랭킹이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덕목이죠. 3점. 석점째 최성원. 그 위험은 줄었지만 하민욱 선수 자, 어려운 위치에서 강하게 대회전 키스 났고요. 1점. 그런데 행운의 득점? 그래야 행운의 의미가 더 커지겠죠. 그렇죠.
되돌아왔고 키스. 맞았습니다. 야, 이 공이 이러면 다시 기회죠. 네, 끝날 가능성이 너무 크죠, 사실은. 바깥으로. 자, 일단 한 점. 이적구에 맞는 모양, 이적구에 맞는 모양을 좀 보셔야 돼요, 최성원 선수가. 그렇죠. 다시 바깥으로 연속 득점입니다. 세트 포인트. 얇은 두께 속도를 좀 탄력을 살리죠. 중요한 득점이 될까요? 아주 중요한 샷이 갑니다. 자, 맞을 가능성이 크고 맞지 않았을 때 디펜스까지 될 수 있는.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하민욱 선수의 세트까지 가져오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세트 스코어 3대 1이 됩니다. 하민욱 선수의 원쿠션 능력으로는 충분히 칠 수가 있는 공인데 안쪽 더블 쿠션이 존재합니다. 모여 있는데. 네. 더블 쿠션 성공입니다. 야, 하민욱 선수의 공의 초이스나 재치도 엄청났네요. 더블 쿠션을 쉬지 않고. 아. 야, 테이블부터 먼저 맞춰서 그것도 아, 되돌아오기로 쳤어요. 되돌아오군요. 지금 저 라인에 자신이 야. 있다고 하면 저 공은 야. 확률이 어마어마한 공이죠. 정말 수준급의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이 올라오면. 그렇죠. 이 9점째 경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 지금도 뭔가 재치 있는 공이 필요한데요. 그냥 좀 많아졌는데. 하민 선수 뱅크샷이 정말 능하군요. 지금 시청자분들 눈에 보기 어떠실지 모르지만 공부도 맞춘 상황이 아니라 테이블부터 맞춘 상황입니다. 또 걸어치기 오른쪽 역회전으로. 와, 지금 거의 네. 직불 걸어. 예, 그렇네요. 네, 테이블부터 맞춰서 야. 어떤 초이스를 할지 보겠습니다. 밀면서 되돌아오기. 다시 돌아옵니다. 확률을 높이는 자. 자석에 이끌리듯 득점. 자, 힘으로 당점을 낮추지 않고 3점. 그리고 연속 득점 하민욱. 자, 이번엔 부드럽게. 자, 이번엔 수구의 컨트롤이 네. 야, 세트 포인트예요. 잃었던 세트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 하민욱에겐 굉장히 중요한 샷이었습니다. 일족구의 처리. 일족구를 피했고 대회전 득점입니다. 하민욱이 이번엔 최성원의 세트를 가져옵니다. 아, 경기를 끝낼 수 있을 법한 상황에 최성원 이걸 놓치면서 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기 기록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하민욱의 초구. 1점. 자, 초구 너무 잘 쳤습니다. 완벽하게 교본적으로 들어갔죠. 다시 바깥 돌리기. 자, 지금도 괜찮아요. 1조구 방향성 좋고 속도도 좋고요. 연속 득점. 맞는 모양까지 득점 위주로 공격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포지션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다면 확실하게 득점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 나옵니다. 득점. 네. 하민욱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또 최성원 선수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득점으로 풀어냅니다. 오, 두 판을 연속 이기고 올라오면 흐름이 하민욱 선수에게 갈 수도 있어요. 아직은 내가 이기기 힘든 선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강한 선택을 했는데 자, 여기서 멈춥니다. 득점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강한 스트로크 진짜? 이후에 점수입니다. 하민욱. 자, 1조구를 완전히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빼야 되죠. 조금이라도 얇으면 키스죠. 엄청난 두께로 들어갔죠. 야, 이 키스를 피했고 각도까지 정확합니다. 이런 민감한 공. 이번에 이런 민감한 공에서 실수도 조금 있었는데요. 괜찮아요. 다시 하이런 세 개를 만들고 있는 하민욱 선수입니다. 자, 대전으로 들어갔네요. 키스 지났어요. 야, 득점까지 되면 포지션까지 되는데요. 여러 차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엔 득점. 지금 이 공은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에요. 정말 좋은 공이에요.
지금은 짚어주신 것처럼 8.9점째는 정말 대단했어요. 세트 스코어 3대3 됩니다. 자, 만들어내나요? 나오기 힘든 각을. 이 공이 길게 빠질 일은 거의 없죠. 없는 각을 최대한 만들어냈습니다. 1점. 이렇게 엎드리게 대회전 성공. 이제 고를 두께를 약간 쓰면서도 밀리지 않게 만들고 이 안에서 세우는 게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기술이죠. 자, 이런 공들은 네, 이렇게 기술자가 나왔습니다. 득점. 끝까지 가야 되죠. 네, 됐어요. 자, 포지션까지 네. 성공입니다. 연속 득점. 8대0의 상황이라도 7대0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바깥 돌리기. 뒤에서 한다. 올라옵니다. 득점. 이렇게 매치 포인트. 그 다음에 공을 맞추고 들어가는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의 두께, 속도만 맞으면 네. 야, 그러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더블 쿠션 들어갑니다. 자, 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1족구의 분리각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다시. 강하게 들어가야 되죠. 경고음과 함께 네. 강하게 이렇게 경기를 끝내는 최성원입니다. 어렵게 끝까지 와서 네. 자, 이번 경기 아. 승리를 차지합니다. 세트 스코어 4대3. 아, 명승부였습니다. 아, 그렇죠.